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과 업무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상회의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사용자가 별도 설치 없이 영상 커뮤니케이션 툴에 간편하게 접속하고 최대 64명까지 한 화면에서 회의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언택트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포 프론트원 개소식에서 입주 기업 중 크게 주목받은 스타트업 구루미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는 화상회의하고 화상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화상 교육 플랫폼인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용률 자체가 지금 올해 1월보다 지금 현재는 거의 1300% 정도 상승한 상태고요. 청년 창업의 메카가 될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보육 공간 프론트원이 문을 열고 이처럼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선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30여 년간 사옥으로 썼던 공간을 제공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이곳에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입주하려면 스타트업 데모데이인 디데이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 디데이에만 141개 기업이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7개 기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업 에임스는 지난 디데이를 통과해 이번에 프론트원에 입주하게 됐는데 전기 모빌리티 충전 스테이션 나노 EV를 출시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을 통해 완충된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해 전기 스쿠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다 완속 충전기를 개인이 직접 충전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4시간에서 6시간씩 걸리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충전 스테이션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주유소와 같은 형태로 에너지를 항상 충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원격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배터리의 수명이나 이런 것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론트원은 입주 스타트업들이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프론트원은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입니다. 연면적 약 3만 6천 평방미터로 광화문 광장의 두 배 크기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종합 보육 공간인 이곳에서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창업 공간이 제공되고 금융, 교육, 기술 등 종합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업 멘토링과 아이디어 교류, 투자자금 조달까지 스타트업 성장 주기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앞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 청년 창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규모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꿈꾸는 프론트원이 토종 스타트업들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